샤이니아님 사연입니다. 엄마의 귀신 목격담. 저희 시골집에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골 출신이라 산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 덕에 미신도 많이 믿는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엄마는 참 희한하신 분이라 신기 같은 게 없는데도 귀신 목격을 좀 하신 편이고 꿈도 묘하게 꾸는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제가 엄마께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놀러 가도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계실 정도였죠. 뭐 저는 엄마를 닮지 않아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요. 이건 저희 남동생이 아직 3살에서 4살 때 일입니다. 어릴 때 남동생은 병원, 집, 병원, 집 이렇게 자주 오가는 많이 아픈 아이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해져서 33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랑은 5살 터울의 남동생이죠. 당시에 그렇게 아프다 보니 병원에 입원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동생이 퇴원하게 되어 엄마께서 남동생을 얻고 집으로 오고 계시던 어느 날, 저희 고향은 워낙에 시골이다 보니 옆집에 가려 해도 걸어서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문만 열면 바로 옆집이 있는 것이 아닌 흙길을 걸어 언덕을 타고 내려가 논둑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곳이 저희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도 없는 그런 시골에 버스가 밤 늦게까지 다닐 일이 없었죠. 그날 저희 엄마께서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집에 내려오셨는데 워낙에 시골이다 보니 저희 집 근처로 오는 버스는 이미 끊겨버린 지 오래였고 그보다 더 먼 곳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분이 넘는 먼 길을 걷던 중 유독 무서운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천리포 수목원이 있는 길인데 가로등도 없고 워낙에 을씨년스러워서인지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이장했는지 없지만 그때는 바로 옆에 산소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둡고 손전등을 켜도 깜깜하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그 길이 너무 무서웠었대요. 그래도 그날은 남동생이 등에 업혀 있어서 조금은 덜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을 지나면 문제의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폐가가 있고 도깨비 집터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런 길인데요. 그 길 쪽으로 가기 전엔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걷고 있는데 웬 여자 두 명이 앞서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10시가 넘어간 데다 남동생도 그냥 자고만 있어서 무서웠던 차에 여자 둘이 있으니 너무 반가우셨답니다. 그래서 말을 걸려고 걸음을 조금 빨리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앞에 있는 여자분들과의 사이가 좀처럼 가까워지질 않더랍니다. 아기를 업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곤 엄만 그냥 걸으셨죠. 그러다가 문제의 그 언덕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무서워했고 군청의 이야기에서 가로등을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근처에 사시는 분께서 수시로 가로등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무서워서 늘 관리에 신경 쓰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그 가로등만이 잘 꺼지고 고장도 잦았답니다. 다행히 그날은 가로등도 잘 켜져 있어서 앞서가던 그 사람들이 정말 그냥 사람인 줄만 알았답니다. 그래서 엄마께선 걸음을 재촉하시며 그 언덕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언덕 너머 앞을 보니 그 여자분들은 이미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더랍니다. 분명 엄마께서 뛰다시피 해서 앞으로 갔는데도 말이죠. 그리곤 그 여자분들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정확한 언어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속도로 갈 리도 없거니와
아무리 멀어도 대략 그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냥 웅성웅성 웅 하는 식으로만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하지만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순간 엄마는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아, 저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아이고, 저 귀신을 사람인 줄 알고 소리쳐 부르거나 했으면 홀릴 뻔했네. 우리 아들까지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 사람이 둘이라 못 건드린 것 같네. 그 두 여자는 더 앞쪽으로 걸어갔고 대화를 하느라 천천히 걷듯 아주 천천히 엄마가 가는 속도라면 벌써 따라잡았을 그 속도로 앞서가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저희 집에 올라오는 언덕 직전 가로등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무서워진 엄마는 그 길로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좀 싱겁죠? 그래도 저희 엄마는 그때 정말 정말 무서우셨답니다.